관절염에 좋지 못한 최악의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글과 함께 시청을 하길 원하신다면 자막 설정을 눌러주세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관절염은 성인이나 어린이 모두에게 발생하는 100가지가 넘는 관절 질환들을 말합니다. 관절의 붓기, 통증, 염증을 발생시키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관절염은 발생하는 증상이 다양하여 사람에 따라 다른 영향을 주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음식들은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세 번째와 여섯 번째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옥수수 기름입니다. 여러분, 다들 베이커리 좋아하시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 베이커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옥수수 기름이 뼈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직접 베이커리를 만들어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항염증제 효능이 있는 올리브오일을 이용해 만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튀겨 만든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은 뭐든 맛있다는 말도 있듯 바삭바삭 고소한 맛이 있어 맛이 좋은데요. 하지만 튀긴 음식은 건강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 튀긴 음식은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 당뇨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발생시켜 관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담배는 절대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담배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이 담배인데요. 관절염이 있는 분이라면 더 노력을 해서 금연을 해야 합니다. 관절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사탕입니다. 가끔 달달한 사탕을 먹으면 힘이 나기도 하는데요. 가끔씩 먹는 사탕은 괜찮을 수 있지만 자주 먹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이 많은 사탕을 섭취하게 되면 치아 건강에 좋지 못하고 세포 노화와 당뇨병, 그리고 혈액의 요산 수치가 높아져 관절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염증 질환인 통풍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유제품과 치즈입니다. 유제품은 관절염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좋지 못할 수 있는 아주 미묘한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염 증상과 관련하여 치즈와 우유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유제품이 단백질로 인한 관절 및 관절염 통증을 유발시키고 통증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제품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트랜스 지방입니다.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지방들 중에 관절 건강에 제일 좋지 못한 것이 트랜스 지방인데요. 이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일으켜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만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트랜스 지방은 백해 무익하며 일부 튀긴 음식과 간식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 대학의 연구에서는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양을 확인할 수 없었고 가능하다면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MSG입니다. 간 건강과 관절염증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들 중 선두주자로 알려진 MSG는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리에 넣는 MSG, 수프, 그리고 샐러드 드레싱 등에 넣기도 하는데요. 관절과 관련된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MSG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염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정제된 탄수화물은 다릅니다. 흰 떡, 빵 등 정제된 탄수화물이 인체에 염증을 일으켜 관절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고혈당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주 섭취하게 되면 비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과 몸 건강을 위해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통곡물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섭취입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이라면 알코올 섭취를 자주 하거나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양의 알코올 섭취는 간 건강에 좋지 못해 관절의 통증과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하루에 10g의 알코올 섭취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관절염이 발생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약물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치료와 함께 지금까지 알려드린 음식들을 조심한다면 관절염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